언젠가 내 성 끝날 때까지.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무엘상 2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전쟁 무기들이 많이 있는데 공격을 하기 위한 무기도 있고 또 방어를 하기 위한 무기도 있는데 이 지뢰라는 것은 방어를 하기 위한 거겠죠. 적이 이제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지뢰를 이렇게 묻어 놓는데 옛날에 이제 대인 지뢰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지뢰를 밟으면은 뭐 반경 몇 미터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그런 지뢰였다면은 요즘은 이 발목 지뢰를 이렇게 많이 쓴답니다. 이 발목 지뢰는 밟으면은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발목 정도만 이렇게 탁 날아간대요. 왜 이제 발목 지뢰를 쓰냐면은 대인 지뢰를 써서 그 사람을 죽으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이제 버리고 가지만은 발목만 땡강 날아가면은 그 사람을 버리고 갈 수 없어서 이제 후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을 후송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 사람이 옆에서 이제 이 사람을 후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에게 더 많은 전력 손실을 준다 해가지고 지뢰를 이렇게 이제 매설을 하는데 오늘 지뢰 전쟁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에도 곳곳에 이 지뢰가 이제 묻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우리 인생의 길에 곳곳에 재앙이 불행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생의 길에 늘려 있는 거예요. 이 지뢰가 이제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방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뢰를 묻어놓고 묻어놓으면은 적만 이렇게 그 길로 못 지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군도 이제 못 가는데 그래서 지뢰를 아무렇게나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지뢰밭을 지나가는 길이 있답니다. 보면은 그래서 아군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 지뢰밭에 지뢰가 묻혀 있는 부분이 있고 묻혀 있지 않는 그 길을 따라서 거리를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뢰밭을 지나갈 때는 길을 아는 이제 앞에서 이제 길을 아는 이제 인도자를 따라서 그 사람이 발 딛는 곳에만 발을 디뎌야 된답니다. 그건 따라하라고 안 해도 잘한데 왜 그 옆에 밟으면 죽으니까 앞에 가는 사람 발자국 그대로 밟으면은 그게는 안전하다는 건 입증이 됐죠. 그죠?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 그 발자국을 따라서 그대로 밟고 이제 그리로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늘려 있는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인도를 안 받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는데 그 이끌림을 안 받고 내 생각 따라서 내 판단 따라서 가면 지뢰밭을 지나가는데 길도 모르면서
내가 내 알아서 간다고 하면서 그냥 지뢰밭을 통과해 가면 가다가 반드시 지뢰를 밟아서 터져서 재앙을 만나듯이 우리 인생의 길에도 그러한 거예요. 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이 신앙의 길이란 말입니다. 뭐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꼭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 꼭 교회 뜻대로 살아야 돼? 교회 인도 따라가야 돼? 내가 들을 건 듣고 내 알아서 듣고 내 판단할 거 판단해서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알아서 하겠다 이제. 그건 지뢰밭을 내 혼자 지나가겠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로 형제 자매들이 교제를 하면서 신앙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 그럼 하나님 치신다 이제. 그럼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닫아요. 왜? 무슨 하나님 뜻 안 따르고 하나님 인도 안 받고 재앙을 내리냐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죄로 인하여서 이미 이 세상은 재앙이 들어와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이미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임해 있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에 유월절 재앙이 임할 때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재앙이 피하여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대로 안 하면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줬는데, 이미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 임했는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유일한 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선행도 아니고 성실함도 아니고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대로 해야 되는데, 뭐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예, 그렇게 안 하면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 안 따르면 하나님이 치신다가 아니라 이미 그 애굽의 온 땅에 재앙이 이미 선포되어져 있는데, 재앙이 임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재앙에 걸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안 발랐다고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멸망을 받고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바르면 아, 이 집에는 재앙이 임했구나, 이미 심판이 임했구나 하고 심판이 피하여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에 심판이 피하여 지나가서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 피하여 지나간다고 말할 수 있죠. 맞아요 여러분? 예, 그와 똑같습니다. 이미 이 세상엔 죄로 인하여서 재앙이 널려 있습니다. 이미 재앙이 널려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늘려있는 심판이 아닌 재앙이라는 또 많은 재앙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이제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을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 또 많은 죄로 인하여 재앙이 늘려있어서 마치 여러분의 인생은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길을 지뢰밭을 걷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뢰밭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인도해 주는 인도자를 따라서 지뢰밭을 피하여 지나가는 그 길이 있는데, 비밀 통로가 있는데
앞에서 인도해 주는 사람의 인도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지뢰밭을 피하여서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는데 그 말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면은 지뢰를 꽝 밟아 터져가지고 이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길에도 그렇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재앙이 늘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교제를 받으러 오는 사람, 또 제가 교제를 해주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안 받는 사람, 교제하러 안 오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그냥 제멋대로 사는 사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재앙을 내림하고 치는 차원이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이미 임하여 있는 장자가 멸하는 재앙이 임하여 있는데, 이미 재앙이 선포되어져 있는데 그 재앙을 피하려면은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야지. 그거 안 바르고 야, 저 나쁜 놈, 저 우리 동네 저 완전 돌깡패 저 녀석이 피 바른다 얘가 살고 내가 저 녀석보다 훨씬 선하게 살았는데 피 안 바른다 왜 안 죽겠냐?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양을 먹고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발라라 했으면은 그렇게 그대로 피를 발라야 재앙이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하면, 자기 판단대로 하면 재앙이 그 집에 임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면 재앙이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어떤 재앙이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재앙이 늘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지뢰밭을 지나는 것 같은 거예요. 수많은 재앙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 그 재앙을 여러분이 어떻게 피하여 갈 거냐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22장 3절을 찾아보십시오. 잠언 22장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했습니다. 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서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데도 그 재앙을 향해 가서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해를 입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그걸 보고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예, 미련하다. 분명히 재앙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인도해 주는데 뭐 꼭 그렇게 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냐? 꼭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판단 따라 살란다. 예, 그 자체가 나는 재앙을 향해서 나가는 미련한 자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재앙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거기에 재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뭐 꼭 그렇게 교회 뜻대로 살아야 돼? 교회의 뜻은 인간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대로 이제 알려주는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그건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빗나가서 가면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한 발짝 내딛으면 재앙이 딱 임하면은 사람들은
야, 내가 하나님 뜻 따르지 않으니까, 교회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재앙이 당장 임하네. 안 가겠죠. 그러나 괜찮은 거예요. 뭐 가도 아무 문제 없고 괜찮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육체는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 예를 들어서 일본 후쿠시마에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능 오염이 됐는데, 후쿠시마산이다. 이 생선이 후쿠시마 앞바다에 잡은 거다. 그러면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예를 들어서 막 100만 원짜리 막 굴비 세트를 준다고 합시다. 100만 원짜리 굴비 세트. 큰 굴비가 들어있어가 100만 원짜리. 이야, 내가 언제 이런 거 한번 먹어보겠나? 생전 먹어보도 못한 굴비 세트네. 근데 보니까 후쿠시마산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럼 그거 먹으면 당장 그날 저녁에 배가 아픕니까? 그 다음날 몸져 덜어 눕습니까? 이상 있을까요? 당장 이상 없어요, 보면은. 근데 왜 안 먹어요? 왜요? 야, 이게 지금 방사능 오염돼가지고 이거 먹으면 암 걸리고 이거 먹으면 이상이 생기는데, 당장은 아니라도 이게 몇십 년 뒤에 생길지 모르지만 그래도 절대로 안 먹을 겁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민감하냐면은, 녹차가 암에 좋다 해가 녹차를 막 마시다가 어느 날 녹차 티백에 그 줄 달려 있잖아요. 그 줄이 달려있는 거기에 접착제가 이 발암 물질이 묻어 있다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도 녹차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티백 회사에서는 당장 그걸 바꿔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민감한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위하여서는 뭐 내가 굳이 하나님 뜻 따르지 않는다 해도 뭐 어떻겠어 하고 갑니다, 보면은. 그걸 보고 성경은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자는 피하여 숨는다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 길로 가면 재앙에 걸려들겠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신앙의 길을 제시한 그 인도를 안 받고 내 생각대로 가고 내 판대로 가면 반드시 재앙에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때로 이렇게 재앙에 걸려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자기 생각 따라서 자기 판단 따라가다가 재앙에 딱 걸려 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재앙에 걸려들고 난 다음에, 재앙에 걸려들어서 고민고민하고 고통하고 근심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게 생각을 따라간 결과인 거예요. 생각을 따라간 결과인 거예요. 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엔 이미 저주가 임해버렸고 이 세상에 이미 재앙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멸망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꼭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내 나름대로 믿으면 안 돼? 내 나름대로 종교 믿으면 안 돼? 예, 그 나름대로 믿어도 나름대로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외에 다른 길이 없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주와 멸망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재앙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생에서 임하는 그 재앙에서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거기에서 거스릴 때, 거기에서 벗어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셨다고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은 인생의 길에 있는 그 재앙에 걸려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인생의 재앙의 지뢰밭을 지나갈 수 있는, 무사히 통과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가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재앙의 지뢰밭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다윗이 그 길에서 어긋났을 때 재앙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 상세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정해준 인생의 그 지뢰밭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길을 따르지 않았을 때 다윗에게도 역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시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사무엘상 22장을 찾아보십시오.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이제 모압 왕에게로 갔습니다. 모압 왕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당신과 좀 함께 있게 해달라 해서 모압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의 길에 어디에 재앙이 있는지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모르죠. 어느 길로 가면은 복되게 될지 어느 길로 가면은 재앙을 만나게 될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알려줘요.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새 있지 말고 이 안전한 요새에서 편히 쉴 수 있고 두 다리 쭉 뻗고 쉴 수 있는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이런 안전한 요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로 가냐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사울이 기다리고 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요새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헤렛 수풀로 들어가고 유다 땅에서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이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삶을 살면서 굉장히 안전해요.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데도 다윗이 한 번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는 모든 재앙이 피하여 지나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아비가일이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이거는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이란 여자가 다윗을 지켜보고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유다 땅에 들어가서 늘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쫓아오는 그 땅에 갔는데 다윗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반대로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걸 던지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아비가일이 봤습니다. 다윗은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은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서 가니까 지뢰밭을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재앙의 지뢰밭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지뢰가 놓여 있는지 압니까? 어떤 인생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어떤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지뢰가 놓여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재앙을 안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재앙이 피하여 지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재앙이 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신기한 것은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재앙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특별한 길을 제시합니다. 특별한 길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어서 아는 말씀인데 분명히 이 어미새는 재앙에 걸려들었습니다. 잡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미새를 놓아주라고 하는데 재앙에 걸려들었는데 이 재앙이 피하여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미새가 알을 품고 새끼를 품는 건 뭘 말하냐.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양육을 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재앙에 걸려들어도 그 재앙에서 놓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 인천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이게 그럼 이런 재앙에 걸려든 것이 이 말씀대로라면은 복음 안 전했기 때문에 이 재앙에 걸려들었는데 그럼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이 재앙에서 놓아주십니까? 이 문제가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놓아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놓아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복음만 전하면 되겠네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려고 안 해도 복음만 전하고 전하면 되겠네요. 예, 말씀대로라면은 하나님이 재앙에 잡혔는데 재앙에서 놓아주겠다,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재앙들을 다 피하여 지나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재앙들을 피하여 지나가게 했는데, 옛날에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방에서 다른 교회 형제자매들 만나면 질문이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 어려움, 그 질문이었습니다. 요즘 너네 교회 좀 어때 하는 게 우리 교회 문제, 어려움, 이거 질문이었습니다. 요즘은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질문이 바뀌었죠? 예. 성경 공부 어떻게 했는데, 가정 집회 어떻게 했는데, 엊그저께는 전국 칸타타 이제 이 홍보팀 모여가 워크숍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사례 발표, 작년에 우리가 칸타타를 잘 치렀기 때문에 사례 발표자로 선정돼가지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팀에서 홍보팀에서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제가 이제 막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표면적으로 되어지는 게 말고 그 내면을 흐르는 마음의 세계를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아 우리 교회에 배우러 오겠대요. 칸타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가정집회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요즘은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실버대학을 이제 준비하면서 실버대학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뭔가 배울 기회를 주면 많은 청소년들을 얻을 수 있겠다 해서 컴퓨터 아카데미, 피아노, 태권도 이런 아카데미를 했어요.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니까 부사역자님들이 뭐라 하냐면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래요. 대학에 가서 홍보도 하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래요. 제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이들이 와서 보고 컴퓨터실도 갖추어 놓고 피아노 레슨실도 갖추어 놓고 제대로 갖춰 놓으면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온다고 이제. 그래서 컴퓨터를 이제 중고 컴퓨터를 사고 또 피아노 키보드를 이제 사고 준비를 해가지고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워크샵 할 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700명 되는 학생들이 왔고요. 매주 수강을 해가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400명 이상 정도 됐습니다. 매주 계속 와서 수업을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이 실버들을 생각하면서, 야, 아프리카에 이제 노는 인력이 청년들이라면 한국에서의 노는 인력은 실버들인 거예요. 야, 이 한국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아, 이 실버 대학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컴퓨터를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컴퓨터도 셋대로 탁 맞춰가지고, 일단 우리가 초기에 이제 10대 해가지고 이제 와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 한 대씩 탁 앉아가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더 많이 온다면은 20대도 설치하고 30대도 설치할 수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문해가 바로 이제 컴퓨터 이렇게 탁 컴퓨터실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야, 정말 우리가 이 노는 실버들, 실버들 또 계층도 또 여러 층이 있잖아요, 보면은. 이들을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얻어나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재앙이 피하여 지나가게 하고, 우리가 걸려들었던 재앙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놓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재앙을 피하여 지나가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재앙에 걸려들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교회의 뜻을 무시하고 재앙에 걸려들었으면 그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마요. 성경은 어미새가 알을 품고 새끼를 품는 동안 반드시 놓아주라고 했기 때문에,
야, 내가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온 삶의 결과구나. 내가 복음을 멀리하고 살아온 결과구나. 그러면 하나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거 복음 전하면 이 재앙에서 다 피하여 지나가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제일 좋게 해결할 건가?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면 재앙은 피하여 지나간다고 돼 있고요. 그 전에 하나님은 재앙이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교회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맞고 거스린다. 왜 마음을 꺾어야 되냐, 그러면. 왜 내가 마음을 꺾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되냐. 왜 내가 마음을 꺾고 교회의 뜻을 따라가야 되냐. 예.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뜻을 따라가고 그 앞에 재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제 안양에서 세계문화페스티벌을 이렇게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늘 1월 달에 귀국 발표회 때만 한꺼번에 이렇게 다 보다 보니까 감동이 한 번만 받고 덜 했는데, 아, 이렇게 중간에 또 한번 이렇게 하니까 다시 또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아카펠라를 하는데, 그 아카펠라를 하는데 가장 열정적으로 막 아카펠라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아실 텐데, 제일 하여튼 몸동작이 제일 그게 막 열정적으로 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좀 삐삐한 학생인데, 아, 제가 그 학생 보니까 옛날에 그 학생 간증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는 집안 형편도 어려웠고, 그래서 장학금을 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자기 장학금 안 타면 학교 다니기 어려운데 장학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딱 정하고 장학금을 받으려고 공부를 딱 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국제청소년연합이더래요. 저는 또 뭐 어디 뭐 국제청소년연합 어디 뭐 다른 단체인가 있더니만 IYF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장학금 달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IYF에서 대학교에 뭐 행사한다, 활동한다, 뭐 또 이제 굿뉴스코 학생들 그 뭐 지역별 뭐 그런 훈련한다, 감옥 이주제 한다, 얘가 계속 불려다녀야 되니까 자기 장학금 타려고 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더래요. 그 자기가 이제 어느 길로 갈 거냐,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탈 거냐, 아니면 이 IYF 활동을 할 거냐, 그래 갈등을 하다가, 야,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인데 하자 해가지고, 그 또 뭐라고 하냐면은 IYF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더 시킨대요. 하는 학생들한테만 더 시킨대요. 그러니까 자꾸 일이 더 주어지는데, 야, 이 장학금 뭐 날라갔구나 이제. 근데 그때가 종강 예배였댔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종강 예배 때였는데, 이 학생이 뭐라고 간증하냐면은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서 자기에게 장학금을, 전액 장학금을 받은 거와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받은 거 똑같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셔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내가 IYF 이번 학기 동안 IYF 활동 마음껏 하고 하나님이 장학금도 주셨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어제 댄스 하는데 그 간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이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길로 잘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으니까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다윗을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재앙에 걸려드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재앙에 걸려들어요. 언제 재앙에 걸려드느냐?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왜? 거기에 인생의 재앙의 지뢰밭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안 듣고 다른 길로 갑니다. 성경 27장, 사무엘상 2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들어가다가 다른 길로 가서 재앙을 만나는데 그 길로 왜 가게 되는지 이제 그 원인과 그 시작점에 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게 사무엘상 27장입니다. 1절,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하나님이 22장에서 다윗에게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판단을 따라서 자기 보기에 좋은 길을 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첫 번째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말씀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지내왔어요.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냐? 아니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삶에 대해서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에는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 징검다리식으로 인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 징검다리식으로 인도해준다는 게 뭐냐면은 이 징검다리는 강을 건널 때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앞에 돌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발짝 내딛고 나면은 그 앞에 또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돌이 놓여 있죠? 그럼 또 그 다음 또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돌이 있죠? 그래서 내의 노래도 보면은 내 장래 일이 가려져 내 눈에 뵈지 않으나 다만 한 걸음씩 가는 찬송이 있어요. 내 장래 일이 가려져 내 눈에 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한 걸음씩 인도하는데 그렇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고 보면 어느덧 강을 건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에도 인생의 어려움을 보고 문제를 보면 장래 후일에 어떻게 되겠나 그럼 망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다윗처럼. 그러나 오늘 한 발짝 내디딜 수 있고 내일 또 한 발짝 내디딜 수 있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냥 탄탄대로를 쫙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안 보여요. 내 장래 일은 가려져서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한 걸음은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그 재앙의 강을 건널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이제 못 건너겠다는 거예요. 장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후일에는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인생의 재앙의 그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다윗은 내일 일을 위하여서 이제 자기를 위한 삶을 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윗이 이제는 자기 보기에 좋은 생각을 쫓아갑니다. 자기 보기 좋은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보기 좋은 생각을 쫓아서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게 상책이다. 상책이란 말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좋은 길이다.
지금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생의 재앙의 지뢰밭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데도 그거 무시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을 택해 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군대에서 지뢰밭을 지나가는데 앞에 인솔자가 발을 내딛는 그 발을 내딛어서 가는 그걸 따라가다가 한 사람이 따로 나는 뭘로 저렇게 빙빙빙빙 돌아서 가냐, 그냥 여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곧장 가면 훨씬 좋아 보이기만 하고 그 대열에서 벗어나서 가면 그 사람은 곧 죽음이겠죠. 다윗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 보기에 제일 좋은 상책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택하는 길이 이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나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늘 상책을 선택합니다. 가장 좋은 길,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 갑니다. 이게 재앙의 시작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성을 하나 줍니다. 그 성의 이름이 시글락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감이 잡히죠. 시글락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시글락 하면 뭐가 떠올라요? 사울은 쫓아올 수 없어요. 거기가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사울은 쫓아올 수 없는데 전혀 다른 대적이 하나 나타납니다. 아말렉이라는 대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성경 30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적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다윗이 생각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앙을 만나면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하지 마요. 하나님은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는데 그걸 무시해서 내가 재앙에 걸려드는 거예요. 때로 재앙에 걸려든 사람들이 재앙에 걸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못 오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마음을 닫아요. 왜? 하나님이 치셨다 생각하니까 마음을 닫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치셨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면밀하게 말하면 재앙에 걸려드는 거예요. 스스로 재앙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유다 땅에 있었으면요, 아말렉은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에 있었으면 아말렉이 쳐들어올 수 없었고 아말렉에게 이런 어려움을 안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이 침노해가지고 시글락을 불사르고 대소 여인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처자식을 잃은 사람은 다윗을 돌로 치작하고 다윗의 생애에 가장 어떤 어려운 위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다윗이 이 재앙에 걸려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하여 지나갈 수 있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이 요새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거기 갔으면 이 재앙이 안 걸려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재앙에 걸려들어 잠언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는 재앙을 보고 그냥 나아가서 재앙을 당한단 말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피하여 숨는데 피하여 가는데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고 나아가다가 거기 재앙이 걸려들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미련해진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판단을 따라가고 미련해지니까 이 재앙에 걸려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는 이런 법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저주가 임했고 이미 이 세상에는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은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마음에 있지 않는 한 절대로 심판을 피하여 지나갈 수 없고, 이 세상에 이미 저주가 임했고 이미 재앙이 임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에 걸려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여기 와서 말씀을 배우고 있느냐? 내 인생의 길 앞에 재앙이 널려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고 교회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그 재앙을 피하여 지나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아, 내가 여기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인생들 살아가는 인생에 수많은 재앙이 임해 있는 걸 보잖아요. 수많은 재앙이 임해. 여러분 이번 명절에 고향을 가보니까 인생 살아가는 인생이 힘겹지 않고 힘겹고 인생에 살아가는 길에 고달프고 이런저런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걸 여러분 봅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안하던가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아니죠. 이런저런 재앙에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에 걸려들어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길에 많은 재앙이 늘려 있습니다. 지뢰밭처럼 늘려 있습니다. 그걸 무슨 수로 길을 모르고 무슨 수로 피하여 지나가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인생의 길에 재앙을 피하여 지나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학부형들이 자기들 자녀도 인하여 재앙에 걸려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링컨 학교가 있고 IYF가 있고 굿뉴스코가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어제 제가 앞쪽에 이제 기빈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들 기빈들 다들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아, 저도 막 감동되는데 한 분은 안경을 벗어 연신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간증을 듣고 체험담을 듣고 또 연극을 보면서 연신 눈물을 닦으죠. 아, 저분 누군가 보니까 제일 많이 우시는 분이 있던데 누군가 보니까 시의원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분 마음에 야, 우리가 저런 분들한테 감동을 주고 시장님을 비롯하여 그 이제 체험담할 때 다들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을 봤는데 저도 참 감동이 되고 저도 눈물이 나던데, 우리 학생들이 자신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정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멋진 감동을 주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분들도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원래 이제 시장님하고 이제 의장님하고 이렇게 먼저 오셔가 접견실에서 목사님 접견하면서 자기들 잠깐 있다가 갈 예정이었는데 이분들이 일부 다 참석하고 이렇게 가셨어요. 자기들 환영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는 갈 예정이었는데 이분들이 와서 보면서 원래 그 시에서 이제 시에서 시 재정에서 뭐 120만 원인가 얼마를 지원해가지고 하는 행사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분들이 보니까 지원은 쥐꼬리만큼 해줬는데 행사는 막 성대하게 잘 치르니까 이분들이 마음에서 달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대학생들을 또 직접 가서 초청을 하니까 다들 학생들 초청에 응해가지고 한 의원님은 아이고 내가 막 연락을 막 네 번 간청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래 또 이제 오신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함께하는 학생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만은 거기에 벗어나 있는 구원을 받아도 거기에 벗어나 있는 학생들
링컨에서 벗어나 있는 학생들, IYF에서 벗어나 있는 학생들, 이 군유스코에 벗어나 있는 학생들, 누가 행복하고 누가 아름다운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다 재앙에 걸려드는 거예요. 왜? 재앙에 걸려들지 않는 길을 인도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니까 반드시 재앙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길에 여러분 성인은 앞으로 5일을 내다보고 한 달을 내다보고 일주일을 내다보는 게 보입니까? 1년이 내다보여집니까? 똑같아요. 학생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인생에 어떤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예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사역의 길을 오기 전에 형제로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회 집회를 해서 너무 집회가 가고 싶어가지고 근무 시간에 뭐 특별히 바쁜 것도 없고 막 한가하니까 한가한 보직이었대요. 그래서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집회를 갔대요. 집회를 갔는데 그때 마침 감사가 나온 거예요. 감사가 나와 딱 보니까 아, 이 사람 어디 갔냐고. 그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솔직히 말해야죠. 자기들끼리 한가한 보직이니까 뭐 나 잠깐 우리 집회 잠깐 갔다 뭐 그래 갔다 올 수도 있는데 감사가 딱 걸려 가지고 어디 갔냐 이 사람. 뭐 업무차 갈 일이 없죠. 그래서 교회 집회 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 같으니라고 근무 시간에 교회를 가다니 집회를 가다니 당장 심할서 쓰라고 해 가지고 이제 심할서를 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승진하고 거리가 멀겠죠? 그죠? 근데 어느 날,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 출입국 관리 사무소였는데,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제일 문제가 일어나는 자리가 있대요. 뒷돈을 받는 자리가 있대요. 이제 불법 체류하기 위해서 오는데, 브로커들이 공공연하게, 요즘은 안 그러겠죠? 공공연하게 이제 브로커들이 짜고 이제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하고 짜고, 이걸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당 두 당 얼마 해가지고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자꾸 그 자리가 문제가 돼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갖다 크면 전부 다 이제 뒷돈을 먹고는 다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잘려요. 저 자리에 누가 가면 저 자리에서 깨끗하게 저 돈 뒷돈 안 받고 저를 하겠나 하고 보니까 옛날 심할스 쓴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절실한 크리스찬 근무 시간에도 교회를 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깨끗하게 살 거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 승진시켜 그 자리 줘라 해가지고 졸지에 심할스 쓰고 난 다음에 승진돼가지고 탁 그 자리 간 거예요. 그 재앙이 피하여 지나가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불법 체류자들을 이제 단속해가지고 이제 강제 출국을 시켜야 되는데 구원을 받은 형제니까 그걸 막자까지 못하겠더래요. 돈 벌러 왔고 가족들 막 또 그래가 먹여 살린다고 왔는데 그래도 불법 체류 잡으면 딱 잡아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게 데려가야 되는데 따라오세요 하고 갔대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오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문에 어떤 기사가 하나 나왔냐면은 불법 체류자를 단속을 하다가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에 치여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에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뭐라고 지침이 내려왔냐면 그 너무 타이트하게 그렇게 잡지 말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출입하는 소장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 직원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 저 어제 그 이제 그 놓친 그 형제님 보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해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범이 표본이 돼버린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잘못한 건데도 다 그걸 복으로 바꿔가지고 잘 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요
정말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알을 품었을 때 재앙은 피하여 지나가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재앙이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고 내 판단을 따라 반드시 재앙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 역대상 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상이라고 했죠? 예, 죄송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자,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더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아람과 싸워야 되는데 아람과 싸울 능력이 없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길, 지금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20절입니다. 중간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이들에게 점점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고 이겨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이 하나가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은 여러분 삶에 오는 재앙을 여러분이 피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은 길을 갈 때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다고 했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승전가를 부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불완전하면은 불완전한 건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꼭 그런 것만 아니고 다 그런 것만 아니고 불완전한 건 예외가 있지만은 이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단 말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법칙이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이 교회 안에 30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이 법칙에 어긋나는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여기 앉아있지만 지금도 이 도에서 벗어나서 재앙에 걸려들어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그때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안 들었지 않느냐. 그 말 안 들어서 하나님 치신다 이게 아니고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데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재앙에 나간 거예요. 미련하게. 그때는 괜찮았죠. 우선은 괜찮은 것처럼 보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재앙이 걸려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재앙에 걸려들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고 고심하고 있고 여러분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때는 그렇고 어떤 때는 안 그렇고 완전하지 않는 법칙은 완전하지 않는 법에는 늘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다윗의 간정 속에 사무엘 하를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 31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성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나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 성전가의 31절에서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외를 바라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이 길은, 이 법칙은 완전하기 때문에, 야,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도에서 벗어나면 재앙을 만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났는데 그러면 얘가 재앙을 만나겠구나. 야, 지금 내가 이 아이 원대로 해주면 이 아이를 재앙을 만나게 하는 게 되네. 이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게 되네. 싸워야 되겠구나. 야, 책망을 했으라도, 마음을 꺾으스라도 인도해 주고 싶은데, 문제는 본인이 완강하게 나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내 알아서 하겠다, 재앙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데도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고 나가서 그냥 해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럼 이제 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또 그 다음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 끝까지. 인간은, 인간이 얼마나 인간이 망하는 것을 회개치 않는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사단이 딱 그 고집을 세워놓으면요, 재앙을 만나도 마음 안 꺾습니다. 재앙을 만났다 돌이키냐? 아니요, 안 돌이킵니다. 제2, 제3 계속해서 재앙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마음 안 꺾고요. 죽으면서도 고집 피우면서 마음 안 꺾고 죽어요. 어리석고 미련해서 한번 그 길로 들어가면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제2, 제3의 재앙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은 정교하고 굉장히 정확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알고 대충 믿고 대충 따르기 때문에 재앙을 만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보면은 정미한 거란 말이에요. 정교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충 알고 대충 믿고 대충 따르다가 그도 재앙을 만나요. 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되고 그 종 선지자 신뢰할 때 형통하고 견고하게 쓴다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으로 넘어오십시오. 1절,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고스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타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는 몸인데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믿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대접받고 오라고 보내줄 수 있을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보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은 이렇게 이제 행선을 하다가 재앙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행선하지 말라고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데도 그 말 안 듣고 재앙에 나아가서 재앙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선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지요. 예, 지뢰가 놓여 있는데 지뢰를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데도 그 말 안 듣고 따라가다가 지 생각대로 가다가 지뢰를 밟아 터져 죽는 것처럼 인생의 길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행선하지 말라냐면 재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안 듣고 백부장이 행선을 하다가 재앙을 만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 율리오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은 대충 믿은 거예요. 바울을 믿지만은 어느 정도로 믿지 선장과 선조의 말을, 오랜 경험을 가진 선장, 올바른 판단은 선장과 선조가 더 내릴 거라고 그걸 더 믿으니까 이들은 하나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결론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인도를 받지만은, 교회 인도 받지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더 믿고 자기 판단을 더 믿으면 하나도 안 믿는 것과 불신하는 것과 똑같은 재앙을 만납니다.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하나도 안 믿어도 행선을 했을 것입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뭐 미신적인 소리야. 무슨 소리야. 선장과 선주가 잘 알지.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뭔 상관 있어. 그렇게 완전히 불신해도 행선을 했을 거고, 이렇게 더 믿는 것이 있을 때 바울을 믿고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고 오라고 해주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이 교회도 오고 와서 앉아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정밀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계 부품을 그냥 대충 맞춰놓으면 시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을 대충 끼워 맞춰놓으면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자리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서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내가 내 어떤 판단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도 사도의 말을, 사도 바울의 말을 더 믿으면 재앙이 피하여 지나가지만은 사도 바울의 말보다도 더 믿는 것이 있을 때 재앙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자를 신뢰하라고 할 때 내가 다른 어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다른 어느 무엇보다도 더 선자를 신뢰할 때 재앙이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믿고 있기 때문에, 백부장처럼 대충 믿고 있기 때문에 재앙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어떤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로 한사의 한세계라고 보리두사의 한세계라리라고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사마리아 장관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면서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문둥이 네 사람, 가장 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은 그들이 아람진을 향해 가서 가보니까 풍성한 양식이 예비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재앙에 걸려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인생의 길에, 야, 인생의 길이 지뢰, 원래 인생의 길이 지뢰밭이구나. 왜 저런 재앙이 나타나고 왜 이런 어려움이 만나고 왜 이런, 아, 이게 원래 이 세상은 이미 저주를 받은 인생이고 이미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해 있고 온 세상에 저주가 임해 있고 온 세상에 재앙이 임해 있는 세상에 이미 내가 지뢰밭길을 가구나. 그 길에 내가 어떻게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지뢰밭과 같은 재앙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재앙은 피하여 지나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판단을 따라가면 반드시 재앙을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숨어 피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서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갈랍니까? 오늘 잠언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잠언 22장 3절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새겨놓고 기억하면서 여러 미련한 자의 길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의 길 편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잠언 2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내뱉어야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더 여러분 삶에 분명하게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3절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혹시 오늘 여러분이 이 어리석은 자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섭리를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면 되지 뭐 하나님 치실라면 치라지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미 이 세상은 재앙이 널려 있구나 내가 미련하게 나가서 재앙을 만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게 하는데 그럼 내 삶에도 내가 이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 판단을 따라가는 것보다 재앙을 피하여 지나가면서 가장 복된 삶이 되겠구나. 여러분 다윗도 그 생애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에서 벗어났을 때 재앙에 걸려드는 모습을 봤다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귀한 종인데 그 다윗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갔을 때 그가 재앙을 만나 그 생에 가장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이 다윗을 돌로 치자면서 다윗 생에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면서 재앙을 만났을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도 그 인도를 안 받고 미련하게 재앙에 나아가서 재앙을 만나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재앙이 늘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여러분 스스로가 피하여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아 내가 이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래서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 교회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구나 하고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진다면은 이제 여러분이 마음 못 꺾고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판단을 고집하기보다는 아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재앙을 만나지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복된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